종이로 만든 탕후루. 진짜 맛있겠다. 까꿍. 구독과 좋아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 작품 뽐내기. 7살 정준호 친구가 보내준 멋진 합체 로봇들. 우와, 정말 멋지게 잘 접었네요. 자, 이번에는 숲소리 유치원 7살 김지현 친구가 보내준 합체 로봇들. 우와, 정말 너무 멋져요. 모두 축하해요. 안녕하세요, 중2 친구들. 진아쌤이에요. 처음에는 색종이 한 장이 필요해요. 우리 맛있는 탕후루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설탕 때문에 반짝반짝이죠. 그래서 일부러 반짝이는 색종이를 준비해 봤어요. 먼저 이렇게 4분의 1로 잘라줄 거예요. 그래서 반으로 접었다가 펼칠게요. 가운데 선이 하나가 생겼죠. 이 선을 이렇게 세로 모양으로 두고 다시 한 번 더 반으로 접었다가 펼치기. 이번엔 가위 준비. 이렇게 네 장이 됐죠? 자, 우리 그 중에서 한 장만 남겨놓고 한번 접어볼게요. 내가 원하는 색을 뒷장에 놓아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만든 뒤에 반으로 접었다가 펼치기. 가운데 선이 하나가 생겼죠? 이제 이 선을 이렇게 세로 모양으로 놓고 또다시 한 번 더 반으로 접었다가 펼치기. 자, 이제는 뒤로 다시 뒤집고 네모 모양으로 이렇게 놓아주세요. 그 다음 반으로 또 접었다가 펼칠 거예요. 가운데 선이 하나가 또 생겼죠? 이 선을 세로 모양으로 놓고 또 다시 한 번 더 반으로 접었다가 펼치기. 선이 또 하나가 생겼네요. 자, 이제는 우리 뒷부분에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손으로 톡 하고 누르게 되면은 종이가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게 될 거예요. 그때 양 옆에 있는 선을 손으로 모으면서, 손으로 종이를 모으면서 세모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세모, 그리고 꾹꾹꾹 꾹꾹꾹 눌러주세요. 자, 우리 이렇게 삼각 주머니가 만들어졌네요. 자, 이번에는 우리 오른쪽에 있는 종이 딱 한 장만 가운데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접을 거예요. 종이 한 장을 들어서 위로 올려 접어주세요. 접혔죠? 자, 왼쪽 부분도 똑같이 종이 한 장만 중심선 기준으로 이렇게 접어주기. 그리고 뒤로 뒤집기. 다시 한 번 더 오른쪽 뾰족한 부분을 위로 올려 접어주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위로 올려 접어주세요. 자, 그리고 그대로 갈 거예요. 우리 오른쪽에 있는 종이 한 장 있죠? 요 뾰족한 종이 부분이 가운데 선을 달랑 말랑할 정도로만 접어줄 거예요. 이렇게 조금만 꺾어서 가운데 부분에 살짝 닿도록만 접어주세요. 접어졌죠?
왼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종이 한 장만 들어서 우리 가운데 부분에 달랑 말랑하게 이렇게 눌러 접어주세요. 자, 가까이에서 한번 보면은 이렇게 생긴 모양이에요. 정말 작죠? 자, 이번에는요, 우리 위쪽을 보게 되면은 종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벌어져요. 옆에서도 보여줄게요. 이런 식으로 벌어지죠? 바로 여기 벌어지는 종이 한 장만 이 사이 안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여기 안에다가 우리가 아까 전에 가운데로 접은 부분 있죠? 그 부분 윗부분을 보면은 종이가 이런 식으로 벌어져요. 그때 위쪽에 있는 종이 한 장만 이 안쪽으로 넣어 접어주기. 이렇게 접어주세요. 됐죠? 자, 그 다음 왼쪽 부분도 똑같이 여기 사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놓고 바로 종이 한 장 부분이 있어요. 이 한 장 부분을 이 안쪽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 안쪽에 쏙 하고 이렇게 넣어주세요. 안쪽으로 잘 들어갔다면 위에서 꾹꾹 눌러주세요. 이게 반짝이 종이로 접으면 더 종이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접기가 조금 더 어렵긴 해요. 그래도 막상 접고 나서 보면은 반짝이 종이가 조금 더 예쁘게 보일 거예요. 자, 뒤로 뒤집어서 지금 했던 것처럼 똑같이 접을 거예요. 우리 오른쪽 뾰족한 부분 있죠? 뾰족한 부분 또 가운데 선에 맞춰서 접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 왼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선에 뾰족한 부분이 달랑말랑 하도록 이런 식으로 접어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위에 또 종이를 보면은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벌어지죠? 그때 오른쪽부터 여기 종이가 딱 붙어 있는데 이 종이를 손가락으로 살짝만 이런 식으로 벌려주세요. 벌려졌죠? 요 안으로 뾰족한 부분을 넣어주는 거예요. 쏙 하고 넣어주세요. 들어간 게 잘 보일까요? 그리고 한번 꾹 눌러주기. 우리 얘가 사실 공접기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이 안쪽에도 종이를 벌려주고 그 다음 종이 한 장만 한 장 벌어지죠? 요 한 장만 이 종이 사이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꾹꾹 눌러주기. 자, 우리 아랫부분을 보게 되면은 여기가 구멍이 이런 식으로 벌어질 거예요. 구멍이 생기죠? 이렇게 벌리면. 근데 윗부분은 구멍이 없어요. 우리 여기에 구멍이 없으면 나중에 꼬치로 이런 식으로 꽂아줄 때 여기가 안 뚫리거든요. 그래서 가위 준비. 가위로 구멍, 아랫부분은 구멍이 있는 걸 확인해야 돼요. 윗부분은 구멍이 없어요. 요 부분을 너무 많이 자르면 안 돼요. 아주 작게. 지금 자른 거 보이죠? 정말 작아요. 이렇게 아주 작게 잘라주고 얘를 살짝 벌린 상태에서 이 아랫부분을 바람을 후 하고 불어줄 거예요. 근데 여기를 불면 윗부분이 지금 뚫려있기 때문에 안 불릴 거예요. 바람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를 막아놓고 손으로 막은 상태에서 아랫부분을 후 하고 불어주세요. 후, 짜잔. 자, 후 하고 불었더니 우리 이렇게 종이가 부풀었죠? 탕후루 한 알이죠. 이렇게 세 개를 또 똑같이 접어볼게요. 종이 한 장 준비. 원하는 색 뒷장. 다이아몬드 만들어서 반으로 접었다가 펼치기. 우리 두 번째부터는 조금 빠르게 접어볼게요. 선 생기면 선 가운데 놓고 또 반으로 접었다가 펼치기. 뒤로 뒤집고 네모 만들어서 반으로 접었다가 펼치고 또 중심선 세로 이렇게 선이 세로 모양으로 오게 놓고 반으로 접었다가 또 펼쳐주세요.
그 다음 뒷부분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 손으로 누르면 종이가 이렇게 가운데로 몰리죠. 그때 가운데 부분 손으로 누르면서 모아주기. 그러면 아주 쉽게 삼각주머니 완성. 자, 아래 있는 부분 종이 가운데 표시선 기준으로 해서 한번 접어주고 왼쪽 부분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그 다음 뒤로 뒤집기. 또 한 번 더 위로 올려 접어주고 그리고 또 위로 올려 접어주세요. 자, 우리 양쪽부터 가운데 선에 딱 닿을 수 있게 한 번 접고 왼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또 한 번 더 접어주고 그리고 우리 위에 보면은 종이가 이렇게 벌어지죠? 이런 식으로 벌어져요. 우리 여기 사이 부분에 종이를 벌려놓고 위에 있는 종이 한 장 넣어주세요. 왼쪽 부분도 똑같이 사이 벌려놓고 종이 한 장 넣어주기. 그러면 종이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뒤로 돌려서 또 한 번 더 가운데 표시선에 오른쪽 뾰족한 부분 닿도록 접어주고 왼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접어주기. 윗부분 종이 이렇게 벌어지죠? 우리 오른쪽부터 사이 벌려서 이 안쪽에 종이를 넣어주고 왼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이 벌려서 이 안쪽 부분에 종이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꾹 눌러주고 아랫부분을 보게 되면은 구멍이 이렇게 보이죠? 구멍 있는 거 확인하고 위에 부분은 가위로 조금만 자르기. 아주 조금. 위에 부분도 구멍이 생길 거예요. 이때 윗부분은 손으로 막고 아랫부분만 후 불기. 그러면 짜잔! 한 개 더 완성! 이제 두 개는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우리 네 가지 만들어 봤네요. 자, 이제는 우리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바로 이 꼬치 부분을 만들어 볼 거예요. 색종이 한 장을 또 준비해 주세요. 우리 4등분으로 잘라 줄 거예요. 먼저 반으로 접었다가 펼치기. 가운데 선이 하나가 생겼죠? 가위 준비. 그리고 다시 또 반으로 접었다가 펼치고 가위로 잘라줄게요. 자, 우리 원하는 색을 뒤로 돌리고요. 다이아몬드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끝에서부터 손으로 돌돌돌 말아줄 거예요. 이렇게 돌돌 손으로 이렇게 말아주는 거예요. 돌돌돌돌. 끝에서부터 잡고 돌돌돌 이렇게 말아주세요. 돌돌 말다가 요만큼 부분이 남으면 풀 준비. 풀로 꼼꼼하게 발라주고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다시 또 돌린 다음에 마지막 부분만 손으로 꾹 하고 눌러주세요. 한 5초 정도 셀까요? 누른 상태로 1, 2, 3, 4, 5 5초 셌죠? 그리고 손으로 떼주면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만약에 혹시라도
떼진다면, 중간에 떼지면 다시 더 꾹 하고 누르고 있으면 돼요. 이거 하나로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를 더 만들 거예요. 원하는 색 뒷장에 놓고 다시 아랫부분부터 돌돌 돌려서 말아주기. 얘도 끝부분 남았을 때 다시 한 번 더 풀로 꼼꼼하게 칠해주고, 그리고 다시 돌돌돌 돌려서 마지막 끝부분만 손으로 꾹 눌러주세요. 1, 2, 3, 4, 5. 5초가 지나면 손으로 한번 뚝 떼보고요. 잘 붙었는지만 확인. 자, 아까 전에 만들었던 애랑 지금 만든 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조금 얇게 만들어졌을 거고 다른 거 하나는 조금 두껍게 만들어져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같은 크기로 했으면 정말 대단한 거. 그래서 둘 중에 한쪽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 사이에다가 쏙 하고 이런 식으로 넣어주세요. 넣으면 한쪽이 들어가요. 그럼 다 넣지 말고 중간까지만 넣은 다음에 이제 꽂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아랫부분은 원래 종이 자체에서 구멍이 난 거라 되게 작은 구멍, 윗부분은 조금 큰 구멍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내가 자른 거. 그래서 작은 구멍이 아래쪽으로 가고 큰 구멍이 위로 갈 수 있도록 먼저 하나 꽂아주세요. 또 하나 더. 얘도 작은 구멍이 아래로 가고 위에는 큰 구멍이 올 수 있도록 또 하나. 또 이번에도 작은 구멍이 아래, 큰 구멍이 위로 가도록 하나 더 돌려가면서 이렇게 꽂아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요, 위에가 작은 구멍이 오도록, 아래가 큰 구멍, 위에가 작은 구멍이 오도록 해야 나중에 이렇게 해도 안 빠져요. 우와! 그래서 짜잔! 우리 반짝반짝하고 달콤하고 아주 맛있는 탕후루가 완성이 되었어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만들면 우리 딸기 탕후루 중간중간에 다른 색깔을 넣어서 더 맛있고 예쁘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면 되겠죠? 탕후루 완성!